스타 원픽 초대석. 반짝반짝 빛나는 원석들과 함께하는 주파타 원픽 초대석. 오늘은요, 싱그러운 이 계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풋풋한 비주얼로 우리들의 심장을 훔쳐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들,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을 노리는 대세 아이돌 DKG,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로미스 투어. 안녕하세요, DKG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와, 스튜디오에 이렇게 DKG가 딱 들어오니까 아, 네. 스튜디오에 봄이 성큼 들어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오늘 선배님 본다고 날씨가 정말 도와주고 진짜요. 우리 조명이는 네. 같은 진짜. 날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쪽부터 이제 그래도 한 분 한 분 인사해야죠.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인사를. 예. 네. 저거 보면 되나? 아, 요거 보면 네. 된다. 예. 네, 안녕하세요. DKG 상남자 경윤입니다. 상남자. 오. 네, 안녕하세요. DKG의 미드보 민규입니다. 예. 믿고 듣는 보이스. 아, 믿고 듣는 보이스 미드보 민규. 네. 안녕하세요, DKG의 투투 재찬입니다. 야, 아, 왜 투투예요? 22살이라서. 아~ 네. 재찬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DKG의 리더 종영입니다. 그래, 너무 리더 이렇게 네. 보였어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조영이, 자. 네, 안녕하세요, DKG의 반전 매력 세현입니다. 아니, 세현이는 직진 매력인데 딱 봐도 왜 반전 매력이에요? 아우, 그건 아주 차차 한번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의 더블이네, 더블. 매력 더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기석이는? 네, 안녕하세요. DKG 막내 기석입니다. 기석이는 머리를 네. 예, 여러 가지 컬러로. 맞습니다. 예. 아, 올해 유행하는 컬러 아니에요? 어,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KG 한 원래는 7명이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 분이 아파서 예. 네. 그분 이름도 예. 네, 문익이 형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문익 씨 빨리 일어나시고요. 예. 그렇죠. 많게 뭐 네. 네. 조금 몸이 아파서.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DKG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진짜 꽃미남들만 쫙 네, 최파타 찾아왔네요. 와, 최가희 씨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경이? 네, DKG 최파타까지 출연하게 되다니 축하해요. 요즘 예능이며 라디오며 스케줄이 엄청 많아졌는데 진짜 대세라는 거 실감이 되나요? 아, 야, 그래요. 어떻게 실감 나요? 네. 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 선배님이랑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오. 맞아요, 맞아. 실감 난다.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DKG가 데뷔한 지 3년차 아이돌이에요. 맞습니다. 예. 활동하면서 멤버 교체도 있었고 또 팀명을 바꾸기도 했는데 네. 사실 3년 차면 차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 알죠? 진짜 너무 그냥 일어나서 메인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짜 선배님 앞에서 네. 3년 차가 네, 네. 너무 애기죠? 애기. 너무 애기지. 아니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그룹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스타 탄생이라고 한 그 그룹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뭐 연습 7, 8년 막 이러고 너무 또 막 역주행에 뭐 하면 막 10년 훌쩍 가거든요. 맞아요. 지금 3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독대를 할 수 있다는 건 네,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저도 네. 영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빛을 보고 와, 빛이 뭐 어둡지도 않았어. 근데 또 막 빛을 또 봐. 네. 여기 막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아, 감사합니다. 막 스케줄 많아서 잠도 못 자고 뭐 아침에 막 그냥 대충 때우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래도 안 피곤하죠? 아, 그래도 네. 행복해요. 아, 정말? 일단 아, 진짜로? 사실 몸이 피곤한 거보다는 이제 응원들도 너무 많이 받고 사랑도 예. 너무 많이 주시다 보니까 좀 그거에 에너지를 받지 않나. 아,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안 먹어도 배불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자도 안 피곤해 막 이런 거. 네. 우리 경윤이 너무 실감하는데. 네. 아, 지금 너무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근데 네. 그렇게 막 실감하기엔 얼굴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못 먹고 못 잤어. 와. 김나영 씨가 멤버들 모두 사복으로 온 건가요? 오늘 다른 스케줄은 없어요 하셨는데 오늘 이 의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네, 네. 네 오늘 아, 이 의상은 네. 실장님이 예쁘게 아주 준비해 주신 아주 자연스럽게 네. 또 오늘 예, 봄 햇살에 맞죠? 네. 네. 최고의 그 세련은 또 꾸안꾸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샵에 가서 살짝 또 베이스 좀 까셨는데 네, 그 선배님에게 이쁘게 네, 맞아요. 아침에 인터뷰 스케줄 있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에이. 선배님 본다고. 와, 그럼요, 그럼요. 대동단결 잘 되는데. 저희 한 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세 아이돌 DKG의 신곡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특히 이번 앨범은 초동 판매량이 10만 장. 와. 와. 맞습니다. 이거 뭐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사도 이거 10만 장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 이거는. 그럼요. 야 이건 진짜 인기 있어요 이게 10만 장인데 국내 음원 사이트 차트 진입에 해외 차트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네. 그쵸? 네. 예.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300만. 오,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네. 매일 내가 10번씩 본다고 해도 그 300만. 네, 그럼요.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어, 진짜 사실 저번 앨범 초동이 1,400장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진짜 저도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야,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너무 뻔하지만 막 이렇게 볼 꼬집어 보잖아요. 네, 예. 맞아요. 막 그런 거 했겠다. 저는 그 숫자가 예.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잘못 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막 너무 이제 좋은 결과 있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막 이러는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상상도 네, 못한 거. 오히려 이제 쭉 올라가다가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는 건 있어. 아, 그렇잖아요, 아, 막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상상 못했겠네요. 맞아요. 좋으시겠다. 네, 네 너무 너무 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한문희 씨가 멤버들 오늘 긴장했나요? 너무 귀여워요 하셨는데 아 지금 팬분들이 긴장했다고 난리 났는데 긴장한 거 이게? 당연히 긴장했죠. 네. 당연히 긴장한 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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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어봐 이렇게 이렇게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면 누구 자 긴장 푸는 거 개인기 개인기 없어요? 어 우리 민규 형이 또 어 네. 그래 그래 유해진 선배님 어 아, 좋다 좋다 네. 아니 진짜 안 똑같은데 왜 그래요 그래. 자꾸 아니 그래도 민규니까 봐줄게 자 네. 해봐봐요 지금의 심정을 한번 지금의 심정? 네. 아 그 보자 그 여기 내가 첼파타에 나왔는데 이야 이거 긴장해서 안 나온 거야? 그래 귀여워 그래, 귀여워 그래 민규니까 이해 아 똑같았어 아, 귀여워 아니 근데 네. 지금 딱 느낌에 편할 때 하면 그 느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네, 진짜 그러니까, 잘해요. 근데 민규 씨 긴장할 게 뭐 있어? 아, 네. 선배님 앞이어서 너무. 아, 다 내 탓이구나. 아유,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유.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네. 너무 저희가 잘못했어요. 춤을 출까? 아 근데 네. 원래는 이제 긴장을 안 하면 어떻게 더 많이 웃고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거는 뭐 시간이 흐르면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웃긴 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때 긴장 풀려. 근데 맞아요. 끝나 막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그럴 때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DKG의 신곡 사랑 도둑 들어볼 건데.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뮤직비디오 함께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와, 디케이지는 또 뮤비 한번 봐야죠. 아, 네. 네. 자, 그러면 디케이지의 사랑 도둑 듣고 올게요. 네. 이제 사랑 도둑 듣고 왔습니다. 네. 와, 뭐 한두 번 본 거 아닌데도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보면 끝까지 보게 되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젊음, 발랄, 막 열정 다 들어있네요. 예. 아, 예. 어우, 그리고 네. 화면들을 잘 봤네. 어, 이뻐, 이뻐, 이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규 괜찮았어요? 어, 저는... 화면에서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민규는 어, 키도 실물이 더 낫죠? 이러려고 그랬지?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다들 만화같이 생겼네. 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1009님이 DKG 이번 사랑도둑 활동으로 계속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올랐지만 간발의 차이로 1위는 아직 못했는데 야, 이러다 1위 하면 진짜 울죠. 만약 1위를 한다면 어떤 멤버가 가장 많이 울 것 같나요? 어. 그리고 1위 공약했나요? 어. 아. 어, 가장 많이 울 것 같은 멤버는 재찬이요? 아, 재찬이 왜? 어, 근데 제가 사실 평소에 눈물이 말랐다고 할 정도로 눈물이 없는데 맞아요. 사실 1위 후보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계속 울컥울컥 맞아, 어, 맞아. 막 코끝찡하고 어, 예,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럼 재찬이 1위 후보. 자, 그리고 또 울 거. 우리 막내도 한번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요즘 잘 안 옵니다. 아, 그치. 또 막내가 강해. 그래요. 어,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눈물이 사실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막 울컥해서 괜히 막 이제 팬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목매여가지고 맞아. 자, 그러면 네. 뭐 우리 조영이도 좋고 네. 자, 1위를 했다. 네. 수상 소감. 네. 어, 1위를 했다. 자 일단 자, 어. 자 어. 이번 주 1위 DKG의 사랑 도둑입니다. 네, 잘못 끌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웃어. 어,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저희가 네.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고맙고 아리들 보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 화정 선배님 사랑합니다. 잘하네. 어, 맞아요. 근데 그래도 뭐 진짜 이제 아리들 팬에다가 지금 부모님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평소 연습 많이 했는데 마음속으로. 살짝 그. 그렇죠. 마음속으로 연습을 했다기보다 제가 항상 선배님들 음악방송 모니터링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선배님들 수상소감을 아~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그 루틴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맞아. 그래서 이런 질문 김유리 씨가 날로 높아지는 DKG의 인기를 보고 특히 가족분들이 정말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에이.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형제 남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가족들의 메시지나 반응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그 뭐 다들 좋아하지만 특히 막 가족 막 뭐 누나 동생 형 너무 네, 좋아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땠어요 기석이는? 어, 저희 네. 부모님은 첫날에는 되게 기뻐서 우셨는데 아 우셨어요? 네, 첫날 아침 다음날 아침까지 우셨는데 저녁에 또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긴장은 하지 마는데 아,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한나절은 그 감동에 이제 좀 취하시다가 네. 그다음부터 기석아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이렇게 딱 했구나. 네. 예, 예. 적절하게. 예, 우리 세연이는? 아우 저도 기석이처럼 똑같이 부모님께서 첫날에는 많이 우셨어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첫날에 우시다가 고생한 걸 누구보다도 아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녁 먹었냐고 대뜸 물어봐 주셨어요. 밥이 최고지 밥이. 밥 내가 그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밥은 먹었냐? 네 맞아요. 좋아요. 맞아 맞아 딱 그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다다가 네. 밥은 네. 이걸로 그냥 맞아요. 다 끝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엄청 싸우다가 밥은 그냥 맞아요, 다 맞아요. 끝나는 맞아요. 거야. 그쵸? 자 우리 총영이는? 어,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항상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서 이제 짝다리 그만 짚으라고. 아, 우리 조영 씨는 짝다리 짚어요? 네. 어. 어깨 펴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 그래. 어른들은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어깨 좀 피지. 맞아요. 허리 좀 펴. 뭐 이러는 거. 네. 맞아, 맞아. 아니 그럼 다 이제 부모님이겠는데 뭐 이렇게 뭐 형제 자매 뭐 없어요? 저 남매? 제가 형이 있는데 어 형이 형이 그래요 진짜 저희 가족이 다 무뚝뚝한 편이라서 표현 같은 걸 안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도 항상 겸손하는 마음 가지면서 네 활동하자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형이 형이 몇 살 차인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3살 위에. 아이고 우리 형도 그렇게 생겼어요?
형이요? 예. 아니, 형도 잘생겼어. 네, 형 잘생겼어. 재찬이 형보다 잘생겼어. 네. 오 정말? 네. 오 재찬이가 지금 제가 봤어. 원래 자기 가족 칭찬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괜히 괜히 찐데레 찐데레 찐데레. 오 아이고 형한테 한마디 해요 그럼. 네. 그래 형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열심히는 재찬이가 될게. 사랑해. 형 기빨게 해졌다. 맞아 이게 또 죽어도 얼굴 보고 못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우리 민규는. 아 네 저 남동생이 있는데요. 어. 그냥 남동생이 되게 무뚝뚝해요.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아. 예, 네, 되게 못한다고 춤 좀 열심히 추라고. 오 정말. 강하게 기대하고. 그래. 이게 강하네. 이게 리얼이야, 그치? 막. 맞아요. 뭐야? 더 열심히 형 막 이래? 예. 어. 너무 못생겼다고. 어, 어머, 어머 정말? 그럼 뒤에서 엄청 자랑하고 어, 다닐 거야. 그럼 맞아. 그럼 좋겠네요. 어, 민규 동생은 잘 생겼어요? 아유. 예, 뭐. 맞아. 이렇게 못생겼다 막 막 이러는 건 다 가족들이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카메라 보고 애교 어. 애교 좀 그만 부리라 그러고. 아, 경윤이는 어때요? 네, 저는 저도 형이 있고 아, 이제 그 되게 형제구나. 네. 그리고 저희 이모가 계세요. 거의 진짜 그냥 친 가족처럼 이렇게 항상 옆에서 계시는 이모가 계신데. 그치, 이모. 우리 이모가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써 가지고 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축하 축하 너무 축하한다고 우리 새 멤버들도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 텐데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우리 나머지 세 명은 지금까지 너무 잘 버텨주고 네 지금 어, 이렇게 너무 지금까지 버텨준 결과가 예. 이렇게 잘 나타난 거니까 좀 어, 조금은 즐기되 항상 이제 다른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말씀 겸손하고 예. 항상 진실되게, 예, 진실되게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와, 그래도 뭐 진짜 DKG 정말 이렇게 챗파타에도 초대가 되고 네, 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이게 엄청난 순간인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요즘 막 대세 아이돌 아이돌 DKG 누구야? 뭐 이랬는데 아. 딱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4313님이 우리 세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예. 네 제가 대구 신발 가게에서 알바할 때 재찬씨가 손님으로 자주 왔는데 항상 신발끈이랑 깔창 서비스 달라고 해서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가 미모가 빛난다 했는데 아이돌로 데뷔했네요. 축하해요. 야 그때는 DKG 멤버가 아니었는데도 기억을 하는 거야. 어, 근데 예. 되게 오래전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대구를 11년 전까지 살다가 예예. 이제 올라왔었는데 되게 야. 되게 오래전이에요. 그러면 신발 가게 간 건 기억을 해요? 어, 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 아이고. 그래도 신발끈이랑 깔창은 항상 챙기죠.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래 맞아 맞아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요즘에도 예. 네, 깔창은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서비스로 받아야죠. 어. 따로 살려면 그 사이즈도 안 맞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야, 아까 정말 이건 너무 더 감사한 거다. 10년 네, 전에 나를 기억해 주는 거야. 네,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나 보다. 예, 예, 예. 그때는 아무런 그 뭐 그게 아닌데 네, 데뷔할 예. 거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와, 좋았나 봐. 네. 이래서 우리가 늘 행동을 잘하고 다니는데 네, 네, 맞아요, 진짜. 자, 0307님, 네, 우리 민규가. 네, 우리의 멋진 맏형질. 경윤 세영군 두 분이 드로잉 메이트라고 하는데 두 분이 가장 최근에 오! 그린 그림이 뭔지 궁금해요. 혹시 어떤 그림인지와 왜 그렸는지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자, 요 이유는 4부에서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 또 혹시 목격담, 뭐 미담 다 보내주세요. 맞아 누나 소개시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소개시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점의 파워타이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파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사랑 도둑으로 컴백한 DKG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와. 자, 우리 DKG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this world. 안녕하세요. DKG입니다. 오, DKG. 오. 아까 0307님이 3부에 네네.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했죠? 우리 경윤이? 네, 우리 멋진 맏형제 경윤, 세영군 두 분이 드로잉 메이트라고 하는데 두 분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이 뭔지 궁금해요. 혹시 어떤 그림인지 왜 그렸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와, 멋져요. 네, 두 분이 서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네, 예, 언제부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예. 경윤이가 그림을 먼저 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그린 이유는 뭔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뭔가 그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또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 어머니께 좀 고민 상담 같은 걸 좀 하다가 경윤아 너도 한번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봐라. 그러면 예. 좀 뭔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좀 더 자기를 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다라고 하셔서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저희 팀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잘 그리진 못했지만 네. 그 바위 위에 그 나무가 이렇게 핀 그림을 그렸어요. 바위 사이에? 그냥 바위 위에. 바위 위에 나무가 이제 자랐는데 굳건하게 자랐는데 왜 그랬냐면 바위에서 솔직히 식물이 자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좀 탄탄하게 단단하게 꾹꾹 눌러가면서 예, 예.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고 좀 그런 감정들을 예. 정말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지다. 예. 나중에 뭐 전시회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네요. 예. 너무 영광이죠. 아니 근데 뭐 팀에서 나 혼자 그리는 것도 좋은데 또 저렇게 메이트가 있다니까 이거 네. 너무 또 힘이 나고 좋잖아요. 네, 네 그때 같이 이제 뭐 미술용품 사러 쇼핑을 같이 가고. 네,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0307님이 우리 종영이가 예. 네. 네, 종영군은 잠들기 전에 오일을 바른다고 하던데 다른 멤버들은 잠들기 전 어떤 루틴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아로마 오일 같은 걸 발라요? 네, 딱 예. 아로마 오일 발라요. 예. 저 똑같아요. 와, 예. 저도 이제 오일 바르고 이렇게 비벼서 깊게 네. 이제 호흡을 하고 저도요. 예, 계속 좀 하루를 그건 완전 저의 루틴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귀지나 뭐 이런 맞아요. 목덜미 이런 데서 좀 풀고 그렇구나. 그게 이제 잠 자기 전에 꼭 네. 그 제가 향을 맡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하면 좀 릴렉스가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좋아하는 루틴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자기 전에 루틴 뭐 살짝 말해볼까요? 기석 씨는? 저는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립밤을 엄청 많이 바르죠. 건조하고 막 이러니까? 네. 예, 예. 나도 립밤도 바르는데 똑같다. 어떻게 하는지 똑같으려고. 네. 우리 세연이는? 네, 저는 조명을 켜고 팩을 붙이고 누워있습니다. 오, 저건 해봐야겠다. 정말 좋습니다. 예, 예. 그렇다. 네, 재찬이는? 저는 비타민 먹고 기초 화장품 바르고 또 이제 립밤 바르고 한 요 정도. 더하다 우리보다. 오, 자극받아. 재찬이도 하는데, 네. 네, 근데 막 거창한 건 아니고 네. 간단하게. 그치.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이 참 좋은 게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쌓이면 맞아요. 나중에 큰 결과가 있으니까. 맞아요. 민규는? 저는 꼭 물 한 컵 마시고. 아,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개인기 연습하고. 네. 아이고, 아이 물 한 잔은 되겠어요? 민규는 물 한 잔. 그래, 그것도 네. 참 좋죠. 자, 강인. 네, 저는 그 잔잔한 노래를 듣는데요. 이거는
저희 팬분들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요즘 좀 잠들기가 힘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듣고 자면은 되게 잠이 잘 와서 좋습니다. ASMR은 아니고 무슨 네, 노래? 노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정혜이가 오일 좀 발라줘요. 좀 잘 자라고. 오늘 한번 네. 발라드릴게요. 아 알겠어 알겠어 고마워. 아 6804님이 자 기석이 해볼까? 네. 기석이 데뷔하고 처음으로 화보 찍었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 화보에서 기석이 맨살이 보여서 기석이 추워 보여서 할미 팬이 옷 그려줄 뻔했다. 아, 뭐 다 벗고 찍었어요? 아 그게 이렇게 자켓이 열려 있어가지고 배가 보였는데 저도 그 의상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안에 이제 반팔티 같은 게 있는 줄 알고 딱 주시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바지만 입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맨 네. 몸 위에 그 자켓을.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은데 그러려면 네. 이제 막 안에 좀 복근이 나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진 보니까 되게 맨둥맨둥. 맨둥맨둥. 숨이라도 좀 속으로 쉬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찰칵 소리 날 때마다 배에 힘이. 요즘 막 옷들이 막 크롭으로 짧아지고 막 이러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 맞아요. 그래야 멋있어 보이는데. 예,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다들 있으시죠? 그럼요. 네네네네. 있으면 네. 아, 제일 몸 좋은 멤버가 누구예요? 매일 운동하고 막.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종현이. 아 종현이. 경윤이도 있는데 종현이랑 경윤이. 종현이가 또 복근이. 와우. 아 근데 왜 없는 척하고 왜 겸손을? 네. 어 막 그렇게 자랑할 만큼은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자랑할 만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멤버 중에서 제일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아 트리플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연이? 요즘 세연이 별명이 AI 로봇이잖아요. 로봇 세연님은 어떤 걸로 충전하시나요? 로봇 세연을 일으키는 원동력, 힘은 뭔지 궁금합니다. 아 세연이 별명이 로봇인데 아 이게 그냥 말씀을 안 하셔서 로봇이에요? 어우 제가 자세한 이유를 팬분들께 못 들어봤는데 예, 예. 다들 AI 로봇이라고 또 부르고 우리 아니, 그러니까 말 좀 시켜달라는 요청하는 댓글이 많은 걸로 봐서는 말이 별로 없고 뭐 근데 세연 씨 말 잘하는데 오늘은? 아우 네 예. 왜냐면 꼭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니 목소리도 너무 안정적이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그쵸?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근데 AI인 이유가 또 사실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네. 이렇게 툭탁툭탁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 해봐봐 툭탁툭탁 어떻게 하는데? 어 예를 들면 뭐 그냥 장난치는 건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 핸드폰에 그 부르면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랑 똑같아요. 아 한번 해봐요. 한번 불러주실래요? 예. 자 세연아 네 부르셨나요? 네 이게 라디오를 할 때 라디오나 이제 저희가 스케줄 나가서 질문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네. 목소리랑 네. 이제 좀 네네. 비슷해서 그럴 때마다 예. 입력값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우리 오늘 멤버들 개인기가 예. 잘 안 통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만나면 돼. 네 그러면 우리 그 살인 목소리 성대모사 가능해요? 네네네.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뭐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 긴장돼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니야 잘했어.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이제 오늘은 뭐 그래도 세훈 씨가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 예. 개인기를 좀 발전시키면 네. 좋을 것 같아. 세연이랑 민규랑 만나가지고 그러면 민규도 아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예. 서로 이게 목소리로 물어보고 목소리를 대답하고 자 전용희 씨가 민규가 우리 민규는 맨날 긴장해요. 다른 멤버들도 긴장한 듯 우리 민규랑 멤버들 아모르 파티 회식 버전으로 부를 만큼 흥이 넘치는데 긴장 풀어. 오 회식 버전 아모르 파티 이거 신나잖아요. 네. 이 회식 신나죠. 버전으로 한 소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긴장 멤버들만 네. 다 같이. 예, 네. 다 같이 해볼까? 네. 자 해요. 하나 둘 셋. 아모르 파티. 블링 귀 연장. 부장님. 아모르 파티.
화장대가 신나죠. 뭐 우리 네. 우리 민규는 그것도 소심하게 하는데 막 춤을 추는데 밑에만 쳐다봐. 아 민규 워낙 수줍음이 좀 있나봐요. 아 걔를 오늘따라 예. 지금 저 솔직히 너무 긴장해가지고 정말 네. 아 뭐가 긴장돼. 아니 근데 민규 지금 춤을 추는데 계속 아래만 봐. 막 그 필은 다 느끼는데 막 이러는데 네. 밑에만. 아이고 재밌네요. 너무 귀여워요. 자 최선형 씨가 우리 재찬이가 네 재찬님 최근에 드라마 시멘트 게러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혹시 차기작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래요. 이 드라마 시멘트 게러 정말 화제죠. 네.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동성 간의 캠퍼스 로맨스물 네네. 장르부터 아주 파격적인데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야 뭐 결과가 너무 좋지만 네네. 들어가기 전에 좀 긴장하지 않았어요? 사실 되게 예. 부담이 엄청 컸어요. 원작이 있었던 작품인데 어쨌든 원작의 캐릭터를 실사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작 팬분들이 또 굉장히 반응이 네,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고?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요즘은 행복한 하루를 맞아요. 네, 차기작 계획은요? 차기작 열심히 요즘 오디션 보러 다니고 그래. 네, 또 좋은 작품으로 기대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시멘트 게러 다 보셨죠? 아, 네. 그럼요. 맞아. 요 재찬이랑 같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뭔가 네. 이게 얘가 그러니까 신기하지. 이게 재찬이라고 그래서 혼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찌민님이 멤버들이 뽑는 DKG의 실물 깡패는 누구인가요? 자, 와우. 뭐 각자 자기는 이제 맞고 자 두 번째 순위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찝어 주실까요? 네. 자 실물 깡패 하나 둘 셋. 경윤이 형. 오 맞네. 그래 지금 경윤이도 너무 잘생겼고 네. 민규도 너무 잘생겼어요. 아 그럼요. 민규는 네. 어떻게 보면 인형 같이 생겼어. 맞아. 오, 눈이 그쵸? 진짜 크죠. 예. 눈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와 저런 사람이 욕도 할까? 저요? 예. 안 해요. 너무 그냥 인형 같고 막 이러니까 맞아. 가끔 예. 바보야라고는 야 이 바보야 이러고 아니까 막 이렇게 막 정말 못할 것 같아 생겼어 진짜. 네. 우리 재찬이 잘생겼고 네. 우리 조경이는 눈웃음이 그래 고만 웃어. 눈웃음이 정말 네. 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막 들었다 놨다 하겠네요. 우리 세연이는 뭐 AI니까 네. 왜 저만 AI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정돈돼 있고 예. 아우 손도 너무 예쁘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야래야래 하나봐. 예, 네. 우리 기석이는 만화, 예, 그치 좀 만화가 생겼죠. 저요? 딱 만화 주인공 네, 맞아요. 이렇게 예. 귀엽게 생겼어요. 맞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뭔가 신비해 또, 예, 맞아요. 예. 신비하게. 이래서 디케이지 하는군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다들 실물 깡패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인드라고 하신 분 네. 도전하고 싶은 장르로 뮤지컬을 이야기했던 경윤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도전하고 싶어요 뮤지컬? 네,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노래도 잘한다는 얘긴데. 네. 좋아요. 우리 조금. 한번 예 오디션 한번 봅시다. 네, 오디션 느낌으로. 네. 긴장되겠다. 선배님 노래 하려니까 지금. 자 지금 그냥 무슨 노래 할까요? 네, 저 그 웃는 남자에서 나온 그 노래인데 제가 넘버를 잘 모르고 예. 노래만 너무 그래요,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예. 자 웃는 남자. 아이고. 화이팅. 가사가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가사는 이렇게 만들어. 나 진짜 너무 떨린다. 숨소리가 벌써. 잘할 거면서. 저 벽을 무너뜨려 잠든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덮어 와 네. 아까 경윤 씨가 미트보라고 했죠? 아유 민규입니다. 네. 그러면 민규도 미트보고 네. 경윤이도 미트보고 네 감사합니다. 디테일즈가 미트보네 그러면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 이제 뮤지컬에서도 보고 너무 바쁘겠는데. 어, 저 심장이 지금 너무 빨라. 근데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치? 맞아요, 맞아요. 오와. 우리 민규도 한번 미트폰에 한 소절. 저요? 예, 예. 아, 좋다 좋다. 한 소절 한 소절. 우리 민규가 또 고음을 자.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민규 얼굴 빨개지지 말고. 자, 자. 편안하게. 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 아니면 또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아,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네. 버터? 버터? 버터.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터.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버터를 그럼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박자 넣어줄게요. 좋아요. 5, 6, 7, 8 And signs them like lamp to my bed. I like the moonlight with me, baby. Know that I can't take it. Let me show cause stuck in shit. And signs them like lamp to my bed. Got it ready for. Ooh. Ooh. 아, 잘하네. 네. 음색이 너무 맑고 곱고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미트포구나 이래서 정말 재간둥이와 매력둥이들만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이지은 씨가 얼마 전에 데뷔 3주년이었는데 멤버들끼리 따로 축하 파티를 했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축하해 줬죠 하셨네요. 저희가 어땠구나, 이제 그 3주년일 때 활동이 있었어서 네. 이제 다음 날 음악 방송도 있고 해서 따로 축하 파티는 아직 미뤄두고 있어요. 아, 네. 미뤄두고 있다는 건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너무나도 감사하게 타이밍이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리들과 함께 대면 팬사인회를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에게 가장 큰 축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뭐 축하 파티다. 맞습니다. 대면에서 보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앞에서 함성이나 말을 잘 못했었는데 예. 맞아, 맞아. 이제 조금 완화가 되고 나서 예, 예.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벌써 느낌이 다르니까. 네. 네. 자, 디케이지와 함께했어요. 잠깐만요. 자, 오늘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DKG와 함께 했는데요. 와, 시간이 벌써 네, 1시 53분 되고 있네요. 와. 자, 오늘 첫 파트 함께한 소감 우리 리더 종영이가.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사랑도둑 활동을 화정 선배님과 그리고 첫 파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도 꼭 나오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 좀 자주 봐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끝곡으로는 이거 드릴 건데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 뿔. 와. 네. 이거 괜찮아요, 노래? 네, 너무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이 노래 들으면서 DKG와 아쉽지만 인사할게요. 네. 저 오늘 날씨 좋으니까 네. 예, 좋은 네. 좋은 기분 네 가져가시기 바래요. 우리 자주 봐요. 네. 와,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내일 12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아, 안녕. 안녕. 하루 보내세요. Hello, hello, hello.